지니 키즈. 마녀와 햇살 비타민. 다 됐다. 이제 부하를 만들 녀석만 찾으면 되겠군. 특히 햇빛을 싫어하는 녀석들이 딱이지. 옳지, 저 녀석이 좋겠군. 얘야, 내 부하가 되면 컴컴한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할 수 있는데 어때? 그래도 마녀 부하는 싫어요. 뭐시? 이건 악판다나! 어? 이게 뭐예요? 어서 원래대로 돌려줘요! 싫어! 내 부하가 되기 싫다며! 나 어떡해! 거동아! 밥 먹어야지! 어허! 누구세요? 우리 거동이 어딨어요? 엄마, 저예요. 거동이. 당신 누구야? 어서 말하지 못해? 제가 거동이라고요. 거기서! 우리 거동이 어딨냐고! 엄마, 아빠,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거동아, 거동이 잠들었어? 어? 아빠! 저 마녀 부화되기 싫어요. 아니, 너 왜 그러니? 무서운 꿈 꿨어? 이렇게 땀도 흘리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하루 종일 햇빛도 안 쐬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면 꿈에서 꾼 모습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요? 평소에 햇살 비타민을 먹어둬야 그렇게 안 되고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단다. 햇살 비타민이 뭐예요?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그 비타민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지. 봐봐, 햇빛을 받아 만들어진 비타민 D는 뼈를 만드는 물질인 칼슘에 딱 붙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준단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뼈가 약해져 구멍이 생기거나 굶는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럼 햇살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요? 매일 15분에서 20분씩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해보렴. 너무 오래 햇빛을 쬐면 오히려 나쁠 수 있으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만 적당하게 쬐면 된단다. 저 앞으로 햇살 비타민 꼭 챙겨 먹을 거예요. 암냠, 냠. 아니,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이번엔 누굴 부하로 삼지? 오호, 그래. 우리 친구도 햇빛 안 보고 게임만 하고 싶지? 그럼 내 부하가 될 거야?